예, 지금부터는 구글 코드에서 위키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키 들어보셨나요? 위키피디아 할 때, 그쵸. 네. 위키피디아도 위키죠. 그런데 위키라고 하는 건 일종의 어떤 컨텐츠를 담아내는 이 컨텐츠의 프로그램 컨테이너로서, 같은 건가요? 그쵸. 어떤 장르가 위키인 거죠. 이를테면, DC인사이드가 있잖아요. DC인사이드는 게시판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DC인사이드는 게시판으로 만들어진 서비스인 거죠. 위키피디아는 위키로 만들어진 서비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예. 게시판도 컨텐츠를 담아내는 일종의 컨테이너인 거고, 위키피디아의 위키도 컨텐츠를 담아내는 컨테이너인데, 게시판과 위키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예. 어떤 차이점이냐면, 게시판은 글을 작성을 한 명이 하죠. 그리고 그 밑에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이제 컨텐츠가 풍부해지는 그런 형식의 이제 컨테이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위키는 기본적으로 위키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컨텐츠를 수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들면 우주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그 우주에 해당되는 페이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페이지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덧씌워지고 수정되고 뭐 교정되면서 계속해서 변화 발전해 나가잖아요. 그게 바로 게시판과 위키 시스템 간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 그러면은 위키라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백과사전을 만든 게 위키피디아인 거죠. 예. 위키피디아구나. 그래서 이제 위키라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로 인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단일한 개념을 점점 진화시켜 나가는 그런 형태의 혁신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위키피디아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요거는 제가 추론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개발자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지금 그 버전 관리 시스템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사용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버전 관리 시스템은 소스 코드를 여러 사람들이 협업하고 그 수정된 사항들을 추적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잘못했으면 옛날로 돌아간 거나 이런 타임머신 같은 기능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이제 우리 수업에서 배웠었죠. 네. 마찬가지로 이 위키라는 시스템은 개발자들이 소스 코드에서 적용하던 버전 관리라고 하는 개념을 이 컨텐츠에다가 적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아, 이거 확실한 건 아닌가요? 확실한 건 아닙니다. 네. 예. 근데 뭐 기본적으로 위키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어차피 개발자이기 때문에 그 네.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사실 뻔하거든요. 그랬을 수 있겠네. 그리고 그런 종류의 혁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개발자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이 좋은 기획을 하기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면이 있죠. 왜냐하면 가장 앞서간 시스템을 먼저 사용을 하니까. 얘기가 길어졌네요. 네. 자, 그럼 위키로 빨리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우리가 만든 Hello World 1245 프로젝트에 위키라는 탭을 클릭해 보면, 자, 이렇게 생긴 페이지가 나옵니다. 요 페이지에 현재 위키 문서가 한 건도 등록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여기 New 페이지를 클릭하면 이제 위키를 새로 작성을 하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템플릿입니다. 여기 있는 템플릿은 여러분이 요걸 수정해도 되고, 아니면 요걸 삭제하고 그냥 여러분들만의 포맷을 만드셔도 됩니다. 자, 저는 이제 처음에 페이지 네임을 만드는데, 페이지 네임은 영문으로 띄어쓰기 없이 작성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인트로. 지금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작성을 한다고 그러면, 자, 예를 들면 제가 소개라고 하고, 자, 이렇게 제가 소개를 작성을 하면, 자, 여기 밑에 보시면 프리뷰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걸 클릭하면 이 지금 제가 작성한 내용이 어떻게 출력될 건지를 보여주는 프리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다가 포매팅을 하고 싶잖아요. 하고 네. 싶을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소개라고 하는 것을 좀더 크게 제목으로 지정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밑에 가서 프리뷰를 눌러보면 보시는 것처럼 소개 부분에 제목이 뜹니다. 예, 옆에 보시면 위키 마크업 헬프라고 해서 위키에서 사용하는 그 마크업 그 어떤 이 문서 규약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것보다 훨씬 많지만 주요한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고요. 자,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구글 코드를 설명하기 위한 페이지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굵은 글씨로 표시하고 싶으면 여기 보시면 볼드라고 적혀 있죠? 네. 볼드는 앞에는 별표, 뒤에도 별표로 이렇게 묶어주면 별표와 별표 사이가 볼드 처리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별표를 그냥 여기만 할게요. 구글 코드만. 네. 그리고 프리뷰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구글 코드를 설명하기 위한 웹페이지입니다 해서 구글 코드 부분만 진하게 표시가 됐죠. 만약에 링크를 클릭하고 싶, 링크를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자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수업 내용 있죠? 요거를 요 URL을 링크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URL을 입력하고 자 그리고 생활 코딩이라고 한 다음에 대괄호 그리고 프리뷰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링크가 달린 겁니다. 이런 문법들이 있고요. 이 문법은 여기에 적혀 있어요. 여기 보면 위키 워드 링크 그래서 앞에다가 도메인을 적고 뒤에다가 레이블을 지정하면 이 레이블에 링크가 자동으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런 문법들이 있고요. 이 문법은 HTML과는 달라요. 예, 위키만의 문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한 가지만 더 보여주면 표를 쓰고 싶다.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커리큘럼들 리스트를 보여주고 싶으면 생활 코딩 그리고 그 원화 표시 위에 보시면 이렇게 파이프라고 해서 일자로 되어 있는 키가 있거든요. 그걸 입력하고 생활 효도 코딩 그리고 제가 하는 게 뭐죠? 생활 표현 막 제가 헷갈립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밑으로 가보면 이렇게 표가 나타나죠. 이게 사실 HTML 마크업으로 하면 상당히 복잡하고 쓸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위키가 차용하고 있는 이 마크업을 쓰게 되면 훨씬 더 적은 양의 정보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표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위키 시스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예, 이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위키는 아주 편리한 시스템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 도구 그리고 개발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코드를 위키에다가 표시하는 게 아주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코드 블럭을 이렇게 표시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중괄호를 3개 쓰고 중괄호를 3개 닫은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하면 그 코드의 포맷을 해치지 않고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lert 그리고 프리뷰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드가 이쁘게 표시가 되죠. 그 신텍스 하이라이트까지 적용이 돼서 어떤 그 키워드의 그 타입에 따라서 컬러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기능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 구글 코드에서 제공하는 위키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위키란 시스템은 뭐 협업이란 측면도 있지만 링크로 그물망처럼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위키에서는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고 그 페이지와 페이지 간의 어떤 링크를 통해서 관계성을 부여하는 게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볼게요. 네. 자, 그럼 인터널 링크라고 하거든요. 아까 네. 우리가 봤었던 생활 코딩 링크는 요거 있죠? 요건 이제 익스터널 링크인데 네. 인터널 링크는 위키 문서와 위키 문서 간의 링크를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부여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요 링크는 기본적인 포맷은 같아요. 앞에는 그 타겟팅이 되는 링크의 URL을 오고 뒤에는 레이블이 오는 거죠. 그 이름이 오는데 네. 앞에 있는 인터널 링크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 요 페이지 네임으로 인트로를 썼잖아요. 네. 이 인트로에 해당되는 내용을 그 페이지 네임을 적어주면 그 페이지와 현재 편집하고 있는 페이지가 링크로 연결이 돼요. 다시 설명드리면 요 페이지 네임 새로 뉴 페이지를 제가 해보면 네. 페이지 네임을 아까 지정을 했었잖아요. 아까 인트로로 했고 지금은 add로 할 건데요. 요 add라고 써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페이지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페이지를 링크를 걸 때는 add라고 하고 뒤에는 레이블을 적는 거죠. 추가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하면 링크가 걸려요. 근데 지금 아직 우리가 이 add라고 하는 페이지를 만들기 전이거든요. 아직 만들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요거를 제가 add하고 추가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걸 save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생활 코딩 소개에 대한 그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추가라는 게 링크가 안 걸려 있고 뒤에 물음표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 추가에
인터널 링크가 걸려 있는데 그 인터널 링크에 해당되는 페이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물음표를 보면 이 물음표는 그냥 일반적인 방문자한테는 안 보이고요. 커미터 이상 이상에게만 보이는 기능이에요. 왜냐하면 문서를 추가하고 작성하는 권한은 커미터 이상에게만 있기 때문이죠. 자, 이거 물음표를 클릭하면 자 페이지를 생성하는 그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add가 입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add를 수정하지 마시고 밑에 있는 컨텐츠 부분을 변경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save 페이지를 하면 add라는 페이지가 생성이 됐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 add를 생성하기 전에 있었던 페이지는 intro 기능 소개된 페이지였잖아요. 네. 거기서 우리가 인터널 링크를 시도했는데 링크가 없어서 물음표가 나왔고 그 물음표를 클릭하니까 지금 현재 페이지로 이동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럼 위키로 다시 들어가서 제가 여기 intro라고 하는 페이지를 클릭해보면 밑에 아까는 물음표였던 것이 추가로 링크가 걸려있죠. 아, 페이지가 생겨서. 그렇죠. 네. 그러면 클릭을 하면 바로 add 페이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링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네. 그 링크를 통해서 페이지와 페이지가 관계성을 갖기 때문에 링크를 생성하는 것들을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요거는 제가 보기에 위키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도 왜 그 개념과 개념을 쉽게 네. 하이퍼링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위키피디아도 보면 이렇게 어떤 링크가 걸려 있는데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링크가 링크에 해당되는 페이지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과 마찬가지예요. 링크를 누군가가 달아놨지만 아직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 그럼 클릭하면 바로 페이지가 없습니다 이게 뜨는 게 아니라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해요. 그럼 거기서 자기가 필요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탁탁탁 입력해서 저장을 하면 그때부터는 그 링크는 페이지를 갖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협업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을 것 같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위키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젝트에서 그 공유해야 될 정보나 아니면 저 프로젝트의 산출물이 프로그램이나 앱인 경우에 이걸 어떻게 쓰면 되는지 어떻게 인스톨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기술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그런 지식 도구가 바로 위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